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드래곤 튜닝 제가 찾아낸 명인 젊은 최 사장 만나러 정말 오랜만에 왔습니다. 요거 설명을 조금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개봉은 해봤는데 요게 국내산 최저가 베이트릴 3만원짜리고 이게 카스트킹? 캐스트킹? 캐스트는 C로 시작하는데 저는 K네. 어? 캐스트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여튼간에 저건 알리에서 최저가는 아니고 베이트릴은 맞는데 4만원짜리 기어비가 5점대를 필요로 한 것 같아서 5.3대 1짜리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제 뜯어보면서 안에 구조가 어떻게 된 건지, 일단 둘 다 더블 핸들로 되어 있고 외관, 로우 프로파일 저 외관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드랙과 스타 드랙하고 핸들만 조금 차이가 있네요. 요게 만원 차이라고 조금 그나마 좀 볼만하네. 그지? 그리고 스풀도 모양이 완전히 똑같은데. 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홀이 뚫려 있어가지고. 야, 진짜 똑같다 이거. 가이드도 똑같고 모양은 레벨 와인도 똑같고 옆에 몰딩만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몰딩만 조금 틀려요. 나는 원래 쭈꾸미 갑오징어 문어까지 염두에 둬가지고 고기어비는 하이기어비는 안 쓰는데 이 녀석을 6.3대 1이라고 구매를 했습니다. 박스에 분명히 6.3대 1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 있네. 기어비 기어레티오 해가지고 6.3대 1인데 이거 밑을 보면 7.1대 1로 나와 있어요. 예, 네, 여기 7.1대 1. 그래서 확 반품을 할까 하다가 일단은 제가 써보고서 품평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가든 뭐든 써봐야지 알겠죠. 타일업을 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한나오 선장님한테도 그렇고 좀 두루두루 여쭤보니까 4월부터 본격 첨돈 타이라바가 활짝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마리수도 괜찮고 사이즈도 괜찮고 서해권에서 군산에서는 5월부터 시작이죠. 그때는 산란철이라 한방을 노리러 출조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이 친구는 낚시가 뭐 조예가 깊거나 그런 타입은 아닌데 타이라바는 많이 해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해봤죠. 구매하기 전에 어떤 거냐. 아, 형님 일단 구매해서 가져오시면 뜯어보면서 말씀드리면 알겠는데 구조는 다 거기서 거기고 비슷하니까 일단 한번 구매를 해보세요 하고 이제 추천은 아니 추천? 자, 제가 인트로 하는 동안에 최 사장이 안을 좀 뜯고 있습니다. 메카니컬이 조금 틀리죠? 마그네틱이 더 들어있어요. 캐스트킹이 만원 더 비싸네. 뭐? 뭔 소리야? 캐스트킹 4만원이잖아요. 스풀도 좀 틀리죠? 조금 틀려? 네. 그러면 이게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 있었고 얘는 당연히 알리표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고 얘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신형 같고 신형 캐스트킹 화이트 뭐야? 화이트 얘는 사실 기어비가 마음에 들었었어. 화이트 맥스 5점... 왜냐면 우리나라는 저기어비가 없잖아요 별로. 그건 잘 모르겠는데 기어비가 낮으면서 저렴하니까 저도 이게 몰랐는데 배스 낚시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름 끝물에 이제 버징을 해요. 풀 위에서 막 던져서 감는 낚시를. 그럼 풀하고 같이 끌어오다 보니까 릴이 금방 고장 나거든요. 그래서 비싸지 않은 캐스트킹 릴로 한 시즌 두 시즌 쓰려고 저걸 많이 써서 그렇게 접해하게 된 건데 그러기에는 한 시즌 두 시즌 더 쓸 수도 있잖아요. 아, 충분히 쓰죠. 근데 뭐 30만원 40만원짜리 릴 가지고 버징을 하면 스프 축이 힌다거나 문제가 많이 생겨요. 가물치나 뭐 배스 뭐 한 4자 걸려도 풀하고 같이 끄집어 올리는 낚시이기 때문에 그래, 힘을 많이 먹는 낚시 힘을 많이 받는 낚시라 드랙도 꽉 잠그고 쓰는 거라. 나는 사실 벌써 시작하는 거야? 네. 나는 사실 이걸 이제 최 사장하고 대화를 하다가 마음먹게 된 그 계기가 얘들이 이걸 판매하는 걸 알리에서 단종을 하지 않는 이상 내가 한번 사고 고장이 났어 그러면 그 부품을 또 재활용할 수 있다. 4만원짜리 새 걸 하나 사고 그쵸. 그 말에 설득당해가지고 구매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베어링을 다시 써먹을 수도 있고 베어링은 뭐 여기서도 얼마든지 사이즈별로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이 정도 스펙에 갖고 있는 걸로 4만원을 주고 여기 들어가는 부품들을 다 구매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건 쓰다가 나중에 내거 AS용으로 써도 되고 자, 오늘 목적은 드래곤 튜닝을 해가지고 참돔 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미 이제 전화상으로는 형님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 친구도 그 참돔 타이라바는 꽤 많이 해본 친구예요. 다른 장르는 잘 모르겠는데
잠돈 타이라바 장르에서는 제 선배기도 하고 그래서 의견이 있다면 적극 수용하는 편입니다. 제가 몰라 알아야지 뭘 딴지를 걸든가 태클을 걸든가 하지 배운다 생각하고 또 드래곤 튜닝 이것도 한 장르라고 하면은 저는 뭐 전혀 모르니까 스타들에게 조금 아쉽네요. 네. 네. 플라스틱이라? 네, 합성 수지에다가 안에 신추가 들어가 있는 타입인데 나중에 이거 좀 스타드랙 좀 잠그고 하면 얘가 헛돌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리가 부러질 것 같기도 하고 조금 그런 소지가 있네요. 스타드랙은 3만원짜리 사서 1년은 좀 소비성이 있는 것 같고 2년 정도는 못 쓸까? 차, 얘를 봐. 워셔 스프링 또 이렇게 넣어놨지. 이렇게 들어가 있었지. 이렇게 서로 반대로 되게 네. 했어야 되는 건데 이러면 스프링이 아니잖아요. 그냥 와이셔츠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렇지. 근데 그 반대로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휘어 있어도 그 넣는 힘 그것만으로도 하려고 한 거 아닐까? 아 되죠. 충분히 돼요. 없어도 돼요. 근데 뭐냐면 저렇게 스프링의 유격이 좀 있을수록 미세 조정이 돼요. 없으면 미세 조정이 안 되지. 일반적인 릴에는 여기 다 신추로 되어 있잖아요. 고무 들어가 있고 신추인데 그냥 이건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원가절감 어차피 기대 없이 샀어. 알리발 4만원짜리 구매를 하면서 국내산 최저가 베이트릴짜리가 그게 얼마짜린가 했는데 3만원짜리가 있더라고. 그래서 구매를 한 거니까는 근데 참 6.3:1인 줄 알았더니 기어비가 7.1:1이라니 참 7.1:1도 타이라바용으로 쓸 수 있나? 아니, 릴은 못 쓰는 게 없잖아요. 다 쓸 수 있는데 다만 고기업일수록 드랙 조정하는 게 좀 더 신중하게 필요하죠. 저기업이보다는 한 바퀴에 많이 감기니까. 예. 그래서 고기업일을 쓰시려면 드랙을 더 풀어놓고 써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안 쓰니까 고기업일 안 쓰니까. 나도 고기업이 안 쓴다. 6.3:1인 줄 알고 샀어. 얘는 가공이 필요하네. 아 홈이 없다 이 말이지. 네. 요즘에 안 쓰는 건데 이거 스파우더 패킹 만들 때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그지? 네 가스켓용 황동에 굉장히 꽉 물리고 그런 건 알겠는데 내구성에는 좀 지장이 없을까? 황동이요? 황동에도 밀도 이런 게 있나? 있죠 연철에 얘도 비철금속에 연철에 들어가는 건데 황동이면 황동이 가공성 쉽고 열 변형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황동을 쓰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서스로 할 수도 있지. 요즘 기술이 와서 할 수 있는데 엄청 비싸지지. 근데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동을 많이 쓴다. 기아류, 기아 부품에는 동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낚시에 들어가는 메인 기어나 뭐 피니언 기어는 저기로 한 것도 있더라고. 서스로 한 것도 있는데 메인 기어만큼은 황동인데 이 황동에 품질에 고저가 있느냐 뭐 이런 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 함유량 따라서 틀려요. 그게 뭐 정확히 100%는 없어요. 뭐 발라준 게 또 다르다. 요거는 이제 원에이 베어링용. 아. 이 원래 좀 원에이용. 비싼 거는 이게 안 떨어지죠. 딱 붙어 있지 거기에. 뭘 바래 3만 원짜리. 유격이 조금 덜해요. 내가 드래금 튜닝하는 비용이 오히려 릴값보다 더 비싼 건 알겠는데. 그러네. 그런데 이거를 드래금 튜닝까지 해서 참돔 타이라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지금 순천에서 쓰시는 분이 큐라도 갔다가 지금 큐라도? 큐라도랑 다이와 Z2020을 튜닝을 해드렸는데 그걸로 지금 참돔을 다니세요. 기업이는? 기업이가 저 기업이지 그것도 다 그러면 천상 이건 내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네. 그지? 테스트를 하기 전에는 이걸로 잡을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못 하겠네. 그지? 잡는 건 잡아요. 못 잡을 건 없지. 잡는 건 잡을 수 있지. 그러면 동일 제품으로 누군가 3만원짜리 구매하셔가지고 의뢰를 하신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까다롭겠다 그지? 이 홀 가공하는 게 내가 환풍 XT? 환풍도 지금 엄청 좋아졌어요. 왜? 형님 건 안 좋아졌지? 왜? 형님 거 할 때나 녹아 다녔지 지금 엄청 간편하고 좋게 딱 해놨어. 야 그럼 내 것도 다시 해줘. 다시 할 수 있어. 그거는 완전히 소리 자체가 저 소리야. 염월 소리가 딱 맞아요. 오 그래요? 홀 가공한 기계도 들여놓고 야 처음에 봤을 때랑 조금 달라진다 진짜. 근데 이거는 조금이 아닌데? 오 야 맨날
나만 몰모트처럼 내 것만 수동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야, 내가 테스트 해봤지. 내가 아까 봤지. 뭐야? 야, 메인 기어는 괜찮다. 이 정도면 마모 별로 없는데? 시마노 거 하려고 산 거예요, 사실은. 시마노 리드는 다 가공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허리 없으니까, 그지? 이야, 가루가 그렇게 많은 거야? 그니까 그 홈이 들어가서 움직이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움직이네? 움직인다. 야, 너 이거. 딴 걸로 바꿔. 아니, 지금 이게. 사이즈가 아리까리해가지고 조금 큰 걸로 넣을까 하다가 큰 걸로 넣으면 0.1mm 차이에요 지금. 0.1mm 차이인데 너무 타이트하더라고. 0.1? 네. 이거 어거지를 끼는 수밖에 없어. 구석구석 둘러보면 장비도 많습니다.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손으로 해야 되나? 그건 진짜 맘대로 안 되더라. 이게 그래도 조금 각도가 있어요. 그 아무튼 손감량으로 할 거 아니야. 나는 그게 안 돼도 카디프 한번 뜯어봤다가 아주 그냥 속으로 최선생을, 아니 속으로는 아니고 최선생을 막 욕을 했지. 아, 진작 갖고 갈 걸. 내가 괜히 왜 불어서 괜히 손댔지. 최세상을 대표하는 아이콘이 바퀴벌레라는 게 참 거시기하다. 아니 저거 산 거예요. 사갖고 심심해서 여기다 놓은 거지 뭐. 사이즈가 아리까리해요. 날씬해서 그런 건지 앉았다 일어났다 엉덩이가 좀 가벼운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장비 이런 걸 다 구비를 해놔도 이쪽으로는 못했을 겁니다. 나 이것 때문에 낚시를 접었잖아요. 야, 무슨 슬픈 소리를, 슬픈 말을 쉽게 하냐. 이놈의 꼴을 내가 괜히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분명히 낚시하는 것보다 이쪽에 소질이 더 있어. 내 시각으로 보기에는. 저 낚시 잘합니다. 낚시 잘해요. 하긴 뭐 타이라바 잘하고 쭉한번 못한다고. 뭐 쭉한번도 못하는 건 아니잖아. 내가 뭐 하는 거 못하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잘해요. 야, 그건 내가 지켜봐야지 하는 거고. 뭐 기회 없겠어? 언젠가 기회 오겠지? 최 사장 말도 약간의 어폐가 있는 게, 내가 낚시를 더 잘하고 낚시를 그래도 난 낚시 포기하고 이걸 한다? 근데 당신 낚시하지 말고 이거 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최 사장이 그렇게 할까요? 이쪽에 더 관심이 있고 이쪽에 재미가 있고 본인도 알 거예요. 소질이 있고. 요즘에 갱년기 와갖고. 갱년 미로 아니지. 요즘에 미를 미로하고 있어요. 모아서 혼자 쓸쓸한데 들어오기도 싫고 들어오면 불 꺼져 있고. 편집장한테 부탁해가지고 전화번호도 하나 박을까 생각 중이에요. 전화번호 좋아.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일했잖아요. 전화를 해 사람들이. 난 또 영업하는 사람이니까 안 받을 수는 없고. 야, 그럼 여기서 아예 얘기하면 되지. 저녁 7시 이후라든지. 점심시간에?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최원영 사장도 직장이 있습니다. 따로. 본업이 따로 있고 취미삼아 하는 거예요. 저는 좋은 취지로 세상 밖으로 끌어냈는데 한번 태클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요. 지금은 아이의 호칭이 최사장 최사장 하는데 이 친구도 겸업처럼 하는 거예요. 제 눈을 보기에는 뭐 전문성은 충분한 것 같고 연락을 주시되 이 친구도 생업이 있으니까 저녁 7시 이후 뭐 그나마도 안 받는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불성실하다고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아 술 약속이 있나 보구나. 이 사람이 접었구나. 이제 들어갔구나. 이 친구가 만약에 접게 되면 영상을 따로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근데 암튼 그렇다고 이 친구가 되게 의뢰를 해주시면 늦게 작업을 해드리고 그런 편도 아니니까 가급적이면
개인 사생활도 있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저녁 7시 이후에 그래도 난 빨리 연락하고 싶다 하시면 꼭 문자로 해주세요. 문자로. 제 바람은 이 친구가 이걸 본업삼아 했으면 좋겠는데 확고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나는 생업이 원래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그러니까 재산 말씀드리지만 연락하시려면 문자를 이용해주세요. 문자. 막내 20살 되려면 아직 8년 남았거든요. 8년까지만 어떻게 문자 주시면 그때는 회사 때려칠 수 있어요. 그리고 택배를 이용해주세요. 어? 뭐야? 그 스프링, 드랙 스프링이지? 네, 이거 이건 조금 탄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가형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이게 베어링하고 드랙 와셔 사이에 이런 게 있어야 돼. 이거 뭐 한 뭐 1원, 2원 하겠어요? 글쎄. 이런 거 기본이 안 돼 있어. 아, 3만원짜리라. 아니, 그럼 최 사장님? 네. 누군가 구매를 하셔서 한다고 하면 금방 동 와셔? 네. 그게 계속 구비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 있으면 해드리고 없으면 안 해드려요. 근데 뜯어 보니까 나는 일단 첫 번째 사기를 당했어. 이걸 뭐 용어가 사기라서 좀 그렇지만은 박스에는 6.3:1로 써져 있는데 내용물이 7.1:1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추천하겠냐고. 랜덤 박스잖아요 요즘에. 유행이잖아. 2018년 제일 핫한 키워드가 랜덤 박스. 아니 어떻게 박스 스펙하고 실제 스펙하고 완전히 다를 수 있어. 이건 지금 조립도 잘못돼 있었어요. 내가 왜? 지금 원래 해놨던 대로 했었거든. 근데 스타드랙 소리가 안 나는 거야. 지금 나잖아요. 네, 그러네. 반대로 껴 있더라고. 기성천회인데. 자, 이거 잠깐 꿀팁. 이거 핸들만 튜닝하시는 분들 많은데 튜닝하실 때 요 노브를 끼시잖아요. 볼트를 끼실 때 나중에 요 락킹 와샤를 넣고 끼시잖아요. 요거에서 계속 볼트가 많이 손상이 되세요. 근데 이게 방법이 있어요. 다이와 한국조고사 어떤 것도 다 공통이에요. 여기 보면 육각형인데 볼트 구멍 자리에 뾰족한 면을 맞추면 돼요. 요 모서리가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보이나? 오케이 오케이. 요 뾰족한 면에 뾰족한 모서리가 볼트 오케이. 구멍 방향으로 가시게 하시면 한 방에 딱 끼더라고요. 모든 조고사 다 똑같아요.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지? 자, 한 방에. 이걸 맞추시려고 넣어놓고 막 돌리고 막 하시다가 내가 그러는데. 네, 아직 멀었지. 한두 번 뜯어요? 야, 난 낚시 잘하잖아. 아, 근데 못 봐서 모르는 거. 아, 저 말은 이렇게 해도 최 사장이 열혈 시청자입니다. 설정도 있고 내가 들어오니까 탁 달봉이네 채널 틀어놓고 있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하여튼간에 어우 좋은 팁이네. 이게 플라스틱으로 된 애들이 하면서 변형도 생기고 막 그래가지고요. 특히 그래 LJ 하시는 분들 제가 갖고 오신 분들 항상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선바가 너무 뻑뻑해요. 눌려요. 근데 지금 제가 바르기 전을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바르기 전에는 그리스가 전혀 없어요. 거기다가 내부에도 그리스가 전혀 없어요 요즘에는. 자, 이게 참 베어링만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 좋은 건 아니네. 그지? 이제 맥, 요게 맥, 사람들 맥 튜닝이라고 많이 하시잖아요. 요게 ND 자석이라고, 네오다늄 자석이라고. 이거를 뭐 비거리가 안, 캐스팅 하실 때 비거리가 안 나간다 그럼 이걸 빼요. 일부러? 네. 그리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쓰고 싶다면 여기다 마그네틱도 심어요. 그걸 이제 사람들이 맥 튜닝이라고 하더라고. 추천하진 않아요. 마그네틱은 백러시 방지하려고 하는데 내가 주로 베이트리를 사용하는 장르가 직인이니까. 실력을 키우시면 됩니다. 실력을. 장비 탓하면 안 돼요. 이제 보세요. 달봉이 형님 이거 가지고 이제 참돔 이제 팔자 바가 하나 잡아오신 거예요. 이야 이거거든. 저는 이거 드랙 꽉 조여서 사용할 거 아닙니다. 거의 드랙 프리 할 정도로. 제가 일부러 이거 뺐어요. 이걸 끼면 드랙력이 더 세지는데 굳이 세게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제가 넣은 패드가 조금 있으면 좀 압착이 될 거예요. 이건 제가 보관할게요. 나중에 오케이, 오케이. 가져가시면 돼요. 오케이. 예. 자, 3만원짜리가 얼마만큼의 위력을 발휘할지. 이제 이 핸들을 얘가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한데 6.3:1인 줄 알고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7.1:1이에요. 그러면 메인 기어가 버텨준다고 하는 한 제가 릴링을 할 때 팔이 아프겠죠. 그러니까 그 지렛대 원리로 더블 핸들의 중심축과 거리가 더블 핸들이 좀 가까우니까 한 핸들 하나를 사용하더라도 파워 핸들을 구매를 해서 이만큼을 기를 거예요. 그러면 기어비가 높아서 제가 한 바퀴 돌리는데 필요한 힘보다는 지렛대의 원리로 좀 길게 해서 돌리는 게 힘이 좀 덜 들어가겠죠? 참돔 낚시는 파워 핸들에 길수록 편리해요. 그래? 예, 예. 핸들이 길수록 편리해요. 왜 그러냐면 핸들이 짧으면 조금 해보시면 알겠지만 드랙 조정이 되게 미세 드랙 조정이 되게 중요해요. 원심 브레이크 말하는 거예요? 아니 드랙 드랙? 예. 드랙의 조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드랙을 잠갔다 풀었다 다칠렀다 릴링을 하면 랜딩을 하면서 계속 그 작업을 해요. 처음에야 그냥 계속 편리하게 해놓지만 근데 그럴 때 핸들이 긴 게 유리해요. 이 릴링 속도가 어느 정도 안정적이에요. 짧을수록 릴링 속도가 가변적이고 핸들이 길수록 안정적이 돼요. 그 말은 즉슨 중심축에서 길면 길수록 그쵸. 제가 실수로 이만큼 돌렸는데 사실은 좀 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쵸. 안전장치가 길면 길수록 있다 뭐 이 그런 뜻 같습니다. 네. 저건 제가 드랙을 잠글 게 아닙니다. 저 상태에서 릴링 할 때 그때 정도? 저 정도? 요 정도면 좋아요. 네, 네, 네. 몇 자가 됐든 간에 물론 제가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타이라바를 해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장르더라고요. 더 고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같이 공유하니까 저가형으로도 참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최 사장한테 로고를 보냈었던 거죠. 네, 흔쾌히 오케이 해가지고 3만원짜리를 제 기준에는 10만원짜리 이상 릴로 만들어 가게 됐습니다. 이거 캐스팅 릴은 진짜 전선호 같아요. 나중에 입문하시는 분들 쭈갑이나 광어 다운샷에도 괜찮고 쭈꾸미 하면 6.3:1 괜찮아. 근데 나는 더블 핸들을 안 써. 5.3:1인데 5.3:1 그래도 더블 핸들은 힘들더라고. 근데 선상 낚시는 사실 파워 핸들이 편해요. 선상 낚시는 그렇지. 좋다. 괜찮네. 나 처음에 왔을 때 릴링감도 괜찮았어. 그지? 유격도 별로 없지. 왜냐면 구릴 수가 없어서 그래. 안에 구릴 수가 없어. 에휴 진짜.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거 해줘야지. 아 이거. 구릴 수가 없으면 저렇게 부드러울 수 없어. 세상부터. 커피 좀 한잔 더 마시자. 저거 시원한 거 있어. 냉장고에 형님 그거. 있어? 아 그거?